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한식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합 요리는 김치 샐러드. 겉절이 김치와 과일을 접목한 요리인데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퓨전 한식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네 차례 열린 한식 요리 시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직접 한국 요리 만드는데 도전장을 냈습니다. 각양각색의 김치 샐러드가 가득한 요리 경연 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알록달록 보기 좋은 각종 과일과 형형색색의 싱싱한 야채. 바로 한식 요리 경연대회 재료입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네 차례에 걸쳐서 유명 요리 전문가 우영희 씨를 강사로 한 한식 요리 강좌를 진행하고 오늘 피날레 행사로 요리 경연대회를 주최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참가자 9명이 한식 요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늘의 경합 요리는 바로 김치. 지난 요리 강좌에서 배웠던 샐러드 스타일에 과일을 넣은 김치입니다. 지난 요리 강좌를 진행한 요리 연구가 우영희 씨가 재료를 설명하고 번호표 추첨에 이어 참가자들은 15초의 시간 내에 필요한 재료를 골라와야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재료를 선택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네요. 심사 기준은 맛, 모양새, 완성도 등 세 항목. 요리 시간은 단 20분. 미리 절여서 제공된 배추와 함께 과일과 야채를 섞어 자신만의 김치를 만듭니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처음 김치를 만들어 보는데요. 서툴지만 공을 들여서 재료를 썰고 손질합니다. 요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는 심사위원들. 김치는 바로 손맛. 각 테이블의 참가자들의 손놀림은 이제 제법 요리사 같습니다. 점차 김치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 김치를 버무리며 자신이 만든 첫 김치의 맛을 봅니다. 괜찮아요? I think so. 아버지. It's good.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플레이팅. 제한 시간 20분이 다 차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김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But at the same time really light for someone who may not be used to the taste of kimchi. It's finding a good balance of all the different flavors like sweet and sour and I need to give the kimchi time to mix so the ingredients can be absorbed and like the flavors can develop and let the colors kind of inspire me to mix things up and hope that it comes out good.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요리를 시식하고 점수를 줍니다. 전부 다 맛있어요. 간은 다 잘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인 두 사람은 아메리칸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간을 우선 참 잘 맞췄어요.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식 요리 경연 대회를 축하하는 공연이 이어지고 영예의 주인공이 발표됩니다. 상금 $300의 대상은 올로에가 차지했습니다. 2위와 3위는 중국인인 페니와 데니가 각각 올랐네요. I wanted like a bright flavor, sweet, like sweet, fruity, not really too spicy, but I added some spice in there because I know it's like Korean culture. Kimchi is really fun. I learned a lot of new things how to cook and stuff, and I never tried anything like this before. So, yeah. 재료를 손질하다 실수로 손가락까지 벤 아드리아나는 입상은 못했지만 다양한 김치의 맛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합니다. Idea of kimchi before the cooking classes was always the really strong fermented red pepper
flakes in the kimchi, and I wasn't used to the idea of like a fruit kimchi where it was also very sweet but still had a kick to it. 형형색색 새로운 김치의 유쾌한 퍼레이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한식 요리 경연대회. 한식과 한국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는 지금, 문화회관의 한식 행사 시리즈는 한식을 한층 더 가깝게 하며 한식의 새로운 맛과 멋의 날개를 선보였습니다.